제5장 아미류에서 날아온 편지. 편지 줘서 고마웠어요 라고 나오코는 쓰고 있었다. 편지는 나오코의 집에서 이곳으로 바로 전송되어 왔다. 내 편지를 받은 것이 난처하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무척 기뻤다. 사실은 자기 저쪽에서 편지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던 참이었다고. 그 편지에는 쓰여 있었다. 거기까지 읽고 나서 나는 창문을 열고 윗도리를 벗은 다음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근처의 비둘기 집에서는 구구구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나오코가 보내온 7장의 편지를 손에 든 채 걷잡을 수 없는 상념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맨 앞에 몇 줄을 읽었을 뿐인데 내 주위의 현실 세계가 온통 그 색채를 잃어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긴 시간 동안 마음을 하나로 가다듬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나서 그 뒤를 계속해서 읽었다. 이곳에 온 지도 벌써 4개월 가까이 됩니다. 나는 지난 4개월 동안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당신에 대해 공정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답니다. 나는 당신에게 좀 더 정확한 인간으로서 공정하게 행동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그다지 올바른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나이 또래의 여자들은 대개 공정 따위의 말을 쓰지 않기 때문이죠. 보통의 여자로서는 사물이 공정한가 어떤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극히 평범한 여자는 무엇이 공정하냐 아니냐보다는 무엇이 아름답다든가 어떻게 하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법이죠. 공정이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가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이 공정이란 말이 너무나 딱 들어맞는 말같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무엇이 아름답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는 아주 번거롭고 까다로운 명제여서 그만 다른 기준에 매달려 버리게 되는가 봅니다. 예를 들어 공정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보편적이라든가 그런 것의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든 나는 나 자신이 당신에 대해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당신을 매우 어지럽게 했고 상처받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해서 나 역시 나 자신을 휘둘렀으며 상처를 입혔어요.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변호를 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그런 겁니다. 만일 내가 당신 속에다 어떤 상처를 남겨놓았다면 그것은 당신만이 상처가 아니고 저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해서 나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미움을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면 정말 나는 산산조각이나 버릴 겁니다. 나는 당신처럼 자기 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 없어요. 나는 사실상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나에겐 어쩐지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때론 당신이 몹시 부럽기도 했으며 당신을 필요 이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도 어쩌면 그 부러움 탓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물을 보는 이러한 견해가 어쩌면 지나치게 분석적인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이곳의 치료 방법이 결코 지나치게 분석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 같은 입장에 놓여서 몇 달이고 치료를 받다 보면 어차피 많건 적건 분석적이 되어버리는 법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러한 탓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다. 하고 말해요. 이러한 분석이 세계를 단순화하려는 것인지 세분화하려는 것인지 나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든 나는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회복되었다고 자신도 느끼고 있고 주위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7월에 당신한테 보낸 편지는 몸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으로 쓴 것이지만 솔직히 무슨 말을 썼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좀 심한 편지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제법 차분한 심정으로 쓰고 있답니다. 맑은 공기, 밖으로부터 차단된 조용한 세계, 규칙적인 생활, 매일 하는 운동, 역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겐가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누구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을 들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물론 글로 써놓고 보면 자신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주 일부분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만 같지만 그래도 괜찮다 싶어요. 누구에게 뭔가를 적어보고 싶다는 그 기분이 든 것만으로도
지금의 나로서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답니다. 지금은 저녁 7시 반입니다. 저녁 식사도 했고 목욕도 끝낸 시간입니다. 주위는 조용하고 창밖은 캄캄합니다. 빛 하나 보이지 않아요. 여느 때는 별이 참 아름다웠는데 오늘은 흐려서 보이지 않는군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들 별에 대해 잘 알아서 저것이 처녀자리라든가 저것이 사수자리라든가 하고 내게 가르쳐준답니다. 아마 날이 저물면 아무 할 일 없으니 별 수 없이 별에 대해 잘 알게 돼버리는 거겠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곳 사람들은 새랑꽃이랑 벌레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자면 내 자신이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던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식으로나마 깨닫는 게 무척 기분이 좋답니다. 이곳에는 모두 70명쯤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생활하고 있어요. 그 밖에 스태프가 20명 남짓 있답니다. 무척 넓은 곳이라서 이 정도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산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르겠군요. 드넓게 사방으로 자연이 충만해 있고 사람들은 다들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때때로 여기가 진짜 옳은 세계가 아닐까 하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진 않아요. 우리들은 어떤 종류의 전제하에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지요. 나는 테니스와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구팀은 환자와 스태프를 섞어서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 열중하다 보면 누가 환자고 누가 스태프인지 갈수록 알쏭달쏭해져요. 이건 어쩐지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란 게임을 하면서 주위를 보고 있자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일그러져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에게 그 말을 했더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옳다고 하더군요. 그는 우리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은 그 삐뚤어진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삐뚤어짐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우리들 문제점의 하나는 그 삐뚤어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각기 사람마다 걸음걸이에 버릇이 있듯이 느끼는 방식이나 사고방식, 사물에 대한 견해에도 버릇이 있고 그것을 고치려 해도 갑자기 고쳐지는 것이 아니며 무리하게 고치려 들면 다른 데가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단순한 설명이고 그런 것은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어느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가 말하려는 그 뜻을 어슴푸레나마 알 것도 같습니다. 우리들은 확실히 자신의 삐뚤어짐에 잘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삐뚤어짐이 불러일으키는 현실적인 아픔이나 고통을 적절하게 자기 속에 자리잡게 할 수 없어서 또 그러한 것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 우리들은 타인을 괴롭히지 않아도 되며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자신이 삐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바깥 세계와 전혀 다른 점입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삐뚤어짐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들의 이 작은 세계에서는 삐뚤어짐이야말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디언이 머리에다 그 부족을 나타내는 깃털을 꽂고 있듯이 삐뚤어짐을 몸에 달고 있죠. 그리고 서로가 다치지 않도록 조용히 살고 있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야채를 가꾸고 있습니다. 토마토, 가지, 오이, 수박, 딸기, 파, 양배추, 무, 그 밖의 여러 가지. 웬만한 건 다 가꾸고 있답니다. 온실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곳 사람들은 야채 가꾸는 일에 아주 익숙하고 또 열심입니다. 책도 보고 전문가를 초청하기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료는 어떤 것이 좋다는 등 토질이 어떻냐는 등 그런 이야기만 하고 지내기도 합니다. 나도 야채 가꾸기를 좋아하게 됐답니다. 갖가지 과일이며 야채가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흐뭇한 일입니다. 당신은 수박을 재배해 본 일이 있나요? 수박이란 마치 작은 동물처럼 무럭무럭 자라는 법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싱싱한 야채며 과일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고기며 생선도 물론 식탁에 나오지만 여기 있으면 그런 것을 먹고 싶다는 생각은 차츰 덜해집니다. 아무튼 야채가 너무 싱싱하고 맛있기 때문이죠. 밖에 나가 산나물이며 버섯을 딸 때도 있어요. 그런 것에도 전문가가 있어서 이건 줘다 저건 안 된다 하고 가르쳐 준답니다. 덕분에 나는 여기 와서 체중이 3kg이나 늘었는걸요. 꼭 알맞은 체중인 셈이지요. 이게 다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 덕분입니다. 그 밖의 시간에 우리들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합니다. 그 텔레비전이라든가 라디오 같은 것은 없지만 그 대신 아주 좋은 독서실도 있고 레코드 라이브러리도 있죠.
레코드 라이브러리에는 말러의 교향곡 전집에서부터 비틀즈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나는 늘 거기서 레코드를 빌려다가 방에서 듣곤 합니다. 이 시설의 문제점이라면 한번 이곳에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기가 귀찮아지거나 혹은 무서워진다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들은 이곳에 있는 한 평화롭고 평온한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당신의 비틀어짐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자신이 회복된 것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바깥 세상이 과연 우리들을 이와 같이 수용해 줄 것인지 어떨지 나로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답니다. 담당 의사는 내가 이제는 차츰 외부 사람들과 접촉을 갖기 시작해도 좋을 시기라고 합니다. 외부 사람이란 즉 정상적인 세계의 정상적인 사람이란 뜻인데 그런 말을 들어도 내게는 당신의 얼굴밖에 떠오르지 않는군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부모님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은 나로 인해 몹시 혼란을 겪고 있어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나는 어쩐지 참담한 심정이 될 뿐일 거예요. 더구나 나로서는 당신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회피에 지나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나를 짐승처럼 생각지 말아요. 나는 누군가의 무거운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는 나에 대한 당신의 호의를 느꼈으며 그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솔직하게 당신에게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의 나는 다분히 그러한 호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내가 한 말 중에 어느 것이든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면 사과하겠어요. 용서하세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불완전한 인간이랍니다.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나와 당신이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상황에서 만나 서로가 호의를 가졌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고요. 내가 정상이고 당신도 정상이고 처음부터 정상이었겠지만 키즈키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만약은 너무나 크군요. 적어도 나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곳 시설은 보통 병원하고는 달라서 면회는 원칙적으로 자유예요. 하루 전에만 전화를 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식사도 함께 할 수 있고 숙박시설도 있어요. 당신의 형편이 허용될 때 한번 와주기를 바라겠어요. 지도를 함께 보냅니다. 편지가 길어져서 미안해요. 나는 끝까지 읽고 나서 또다시 되풀이에 읽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를 뽑아 들고 돌아와 그것을 마시면서 또 한 번 되풀이에 읽었다. 그리고 그 7장의 편지를 봉투에 덜어 넣어 책상 위에 놓았다. 핑크색 봉투에는 여자치고는 좀 지나치게 차분하달 만큼 또박또박 작은 글씨로 내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서 잠시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봉투 뒷면의 주소에는 야미료라고 쓰여 있었다. 묘한 이름이었다. 나는 그 이름에 대해 5, 6분 동안 두루두루 생각해본 끝에 이건 아마 프랑스어의 어미 아미로부터 따온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편지를 책상 서랍에다 놓고 나서 나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 편지 가까이에 있다간 10번이고 20번이고 되풀이에 읽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예전에 나우코와 둘이서 늘 그렇게 했듯이 일요일 도쿄 거리를 정처 없이 어슬렁어슬렁 걸었다. 그녀의 편지 한 줄 한 줄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시내 거리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야 기숙사로 돌아와 나우코가 있는 야미료에 장거리 전화를 걸어보았다. 교환이 나와 용건을 물었다. 나는 나우코의 이름을 대고 될 수 있으면 내일 오후에 면회하러 가고 싶은데 가능할지 어떨지를 물었다. 교환은 나의 이름을 묻더니 30분 후에 다시 한번 걸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식사를 끝내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같은 여성이 나와 면회가 가능하니 꼭 오세요 라고 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배낭에다 갈아입을 옷과 세면도구를 챙겼다. 그리고 잠이 올 때까지 브랜디를 마시면서 읽다가만 마이산을 마저 읽었다. 그리고 가까스로 잠이 든 것은 새벽 1시가 지나서였다.